전설적인 가수 마츠자키 시게루는 그만의 독특한 목소리와 무대 퍼포먼스로 항상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는 일본에서의 개인 일정 때문에 다음 두 주 동안 한일 가왕전의 심사위원 역할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마츠자키 시게루는 여전히 이 콩쿠르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콩쿠르 직원은 시게루가 3라운드의 참가자들의 무대를 직접 보고 평가하지 못해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시게루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신예 가수인 김다현과 듀엣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녀는 이미 콩쿠르에서 관객과 심사위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빠르게 동의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마츠자키 시게루와 함께 노래하는 것은 큰 명예이자 큰 기회로 그의 큰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로부터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즉흥적으로 준비된 듀엣이었지만 김다현과 마츠자키 시게루의 조합은 생기 넘치고 감동적인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두 가수는 열정적으로 노래하며 그들만의 음악적 풍경을 만들었고 두 세대의 아티스트를 연결하는 독특한 연출을 펼쳤습니다. 두 가수 외에도 20명의 전문 댄서가 참여하여 무대는 더욱 화려하고 인상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댄서들의 지원으로 김다현과 마츠자키 시게루는 뛰어난 듀엣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특별한 무대는 MBN의 필름 크루에 의해 세심하게 촬영되었습니다. MBN 소식팀에 따르면 이 공연은 한일 가왕전 경연 후에 특별 갈라쇼 에피소드에서 다시 방송될 계획입니다. 이는 관객들에게 음악의 아름다움과 강력함, 그리고 두 아티스트의 재능과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다음 두 주 동안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마츠자키 시게루의 불참은 한일 가왕전의 가치와 의미를 줄이지 않습니다.